문장의 소리 2부 특별한 목소리 편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시인이라서가 아니라 네, 시에는 분명히 설명이 불가한 부드러운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죽음 옆에 삶이, 이별 옆에 사랑이, 절망 옆에 희망이 공존하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절묘하게 뒤섞어 결국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게 바로 시니까요. 오늘은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런 시들도 함께 떠오를 수 있겠다 싶은 작품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칼로 사과를 먹다, 황인숙 시인의 시하고요. 나의 마음 우울해지면, 하인리히 하이네라는 시인의 시, 또 김원 시인의 괴로운 자, 또 비수 프란츠 카프카의 시, 또 세사르 바예호의 같은 이야기, 또 조르주 상드의 상처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칼로 사과를 먹다, 황인숙 시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사과를 먹다. 사과 껍질의 붉은 끈이 구불구불 길어진다. 사과즙이 손끝에서 손목으로 흘러내린다. 향긋한 사과 내음이 기어든다. 나는 깎은 사과를 접시 위에서 조각낸 다음 무심히 칼끝으로 한 조각 찍어 올려 입에 넣는다. 그러지 마. 칼로 음식을 먹으면 가슴 아픈 일을 당한대. 언니는 말했었다. 세상에는 칼로 무엇을 먹이는 사람 또한 있겠지. 그 또한 가슴이 아프겠지. 칼로 사과를 먹으면서 언니의 말이 떠오르고 내가 칼로 무엇을 먹인 사람들이 떠오르고 아, 그때 나 왜 그랬을까? 나는 계속 칼로 사과를 찍어 먹는다. 젊다는 건 아직 가슴 아플 많은 일이 남아있다는 건데 그걸 아직 두려워한다는 건데 황인숙 시인의 칼로 사과를 먹다라는 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일을 깎고 나서 무심코 과도로 그 과일을 찍어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무심하게 칼의 날카로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심한 행동들이 칼이 될 때가 있죠. 그런 어떤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인상적인데 젊다는 건 아직 가슴 아플 많은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아직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네, 황인숙 시인님 정말 대단하신 게 젊음에 대한 이런 정의를 정말 너무 적확하고 아찔한 정의죠. 이렇게 인간에게 존재하는 칼끝 같은 그런 마음의 부분하고 젊은 부분이 갖고 있는 이면 이런 거를 너무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이 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기도 하고 또 타인에게 주기도 하는 양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누구든지 간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네의 시, 나의 마음 우울해지면. 나의 마음 우울해지면 옛일을 그리워하며 생각한다. 세상은 그때 그리 좋았었는데 사람들은 평온하게 살아갔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뒤바뀌어 비극과 비참이 가득하다. 하늘에서는 신이 돌아가셨고 땅에서는 악마가 죽었다. 모든 것들이 참을 수 없이 슬프고 어둡고 엉망으로 뒤섞이고 부서지고 차갑게만 보인다. 사랑이라는 작은 것이 없었다면 설 곳도 붙잡을 것도 없었을 것이다. 네, 하이네의 시 나의 마음 우울해지면 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울할 때 옛일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한다고 하는 요 표현이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되게 공감가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작은 것이 없었다면 설 곳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실 하이네의 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은 모든 것이 뒤바뀌어 비극과 비참이 가득하다. 하늘에선 신이 돌아가셨고 땅에선 악마가 죽었다. 이렇게 정말 세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저 마냥 아름다움만 읊는 것이 또 시는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계속 일깨우는 것이 시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응원과 에너지의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괴로운 자라고 하는 김원 시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발표됐을 때 읽고서 왜인지 빵 터진 시입니다. 근데 시가 막 웃기다기보다는 그 김원 시인 특유의 그 문체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 또 괴로운 상황들과 만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드러나 있어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네, 김원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릴게요. 괴로운 자. 우리는 사랑 때문에 괴롭다. 사랑이 없는 사람도 사랑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사랑 자리에 다른 말을 집어넣어도 괴롭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괴롭다. 우리는 사탕 때문에도 괴롭다. 한낱 사탕 때문에도 괴로울 때가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괴롭다. 사탕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도 우리는 괴롭다. 사람도 사랑도 모조리 괴롭다고 말할 때 우리는 말 때문에 다시 괴롭다. 우리는 말하면서 괴롭다. 말한 뒤에도 괴롭고 말하지 못해서도 괴롭다. 말하기 전부터 괴롭다. 말하려고 괴롭고 괴로우려고 다시 말한다. 우리는 말 때문에 괴롭다. 괴롭기 때문에 말한다.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우리에게 말한다. 누구에게 더 말할까? 괴로운 자여, 그대는 그대 때문에 괴롭다. 그대 말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도 괴롭다. 그대 말고 괴로운 사람 하나 없더라도 그대는 괴롭다. 괴롭다 못해 외로운 자여, 그대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나 때문에 외롭다. 나는 나 때문에 괴롭고 괴롭다 못해 다시 말한다. 나는 나 때문에 말한다. 나는 나 때문에 말하는 나를 말한다. 나는 나 때문에 내가 아니다. 나는 나 때문에 늘 떠나왔다. 나는 나 때문에 그곳이 괴롭다. 내가 있었던 장소, 네가 머물렀던 장소. 사람이든 사랑이든 할 것 없이 사탕처럼 녹아내리던 장소, 그 장소가 괴롭다. 그 장소가 떠나지를 않는다. 그 장소를 버리고 그 장소에서 운다. 청소하듯이 운다. 말끔하게 울고 말끔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운다. 그 장소에서 그 장소로 옮겨왔던 수많은 말을 나 때문에 버리고 나 때문에 주워담고
나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장소를 나 때문에 다시 옮겨간다. 거기가 어딜까? 나는 모른다. 너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그 장소를 괴롭다고만 말한다. 괴롭지 않으면 장소가 아니니까. 장소라서 괴롭고 장소가 아니라서 더 괴로운 곳에 내가 있다. 누가 더 있을까? 괴로운 자가 있다. 네, 낭송 하기도 쉽지 않은 시이네요. 괴롭다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새롭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괴롭다라는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괴로움의 상태가 또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걸 또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현상 자체가 나하고 너하고 또 장소 이런 것들로 이동하고 그것이 계속 연상작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썼을 때 김원 시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본인의 괴로움을 우리에게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란츠 카프카의 비수라는 시입니다. 비수. 어떤 사람이 비수처럼 느껴질 때 날카로운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마구 휘젓고 가슴 에이게 한다면 당신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 네, 카프카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프카는 소설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는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점에 집중되어 있죠. 어떤 사람 자체가 비수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날카로운 것으로 막 마음을 휘젓고 있네. 나는 이상하게 가슴에 에이는 것 같은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게 생겼어 할 때 왜 그런가 해보니 생각해보니 사랑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이렇게 막 휘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혹시나 사랑하고 있진 않은가? 라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세사르 바예호의 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야기.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쁘다는 걸 모두들 압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나 끝은 모르죠. 어쨌든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나의 형이상학적 공기 속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공기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불꽃으로 말했던 침묵이 갇힌 곳.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형제여,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요. 좋습니다. 1월을 두고 12월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다니까요. 모두들 압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먹고 있음을. 그러나 캄캄한 관에서 나오는 무미한 나의 시 속에서 사막의 불가사의인 스핑크스를 휘감는 해묵은 바람이 왜 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들 아는데 그러나 빛이 폐병 환자라는 건 모릅니다. 어둠이 통통하다는 것도 신비의 세계가 그들의 종착점이라는 것도 그 신비의 세계는 구성직에 노래하는 곱사등이고 정오가 죽음의 경계선을 지나가는 걸 멀리서도 알려준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아주 아픈 날. 네. 세사르 바예호의 같은 이야기라는 시인데요. 이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시인은 여러 편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또 사랑하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이 아픈 날 나는 태어났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주죠. 마치 우리가 신의 실패작인 것 같기도 하고 신이 아파서 내가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은 신이 건강할 때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신이 아픈 날 내가 태어났다라고 한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애틋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아픔과 상처 이런 걸로 공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신의 아이인 것처럼 오히려 더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이 구절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이 시를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의 어떤 존재성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신이 아픈 날 태어난 것이 우리구나. 신의 상처이자 고통이 우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르주 상드의 상처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처. 덤불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꽃을 더듬는 내 손 거두지 않는다. 덤불 속 모든 꽃이 아름답진 않겠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꽃의 향기조차 맡을 수 없기에. 꽃을 꺾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듯 사랑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의 상처를 견뎌낸다. 상처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상처받는 것이므로. 네, 이 시가 굉장히 사실 오래전에 쓰여진 시, 19세기에서 20세기 그 사이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꽃을 꺾는 비유가 나오죠. 지금은 아마도 이런 비유들이 익숙해서 좀 새로운 종류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들로 좀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 그게 아닐까요? 꽃이라고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랑의 존재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세계 안에는 상처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달하는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사랑하게 되는 게 또 우리 운명이잖아요. 또 이제 어쩌면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또 인간의 위대한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사랑 얘기가 좀 많이 나왔네요. 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말 다양한 층위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인 것 같아요. 네, 자, 시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부처럼 2부에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박창식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요. 언제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진솔한 소통의 공간이 되길 기원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창식님 의견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보라미님의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가득 받으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공간이 되길 응원할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보라미님은 유튜브 채널 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도 완료를 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장의 소리, 문학광장의 문장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들으시는 그런 대중적인 팟캐스트로 거듭나게 되면 문학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월몽님, 문학광장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좋네요. 문학의 즐거움 더해주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긴장되어 있는 어떤 문학의 현장을 전달한다기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문학을 친밀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여겨진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샬롬님. 많은 분들과 함께여서 마음까지 따뜻함이 있는 시간이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랑 받으시길. 항상 함께하고 응원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응원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직접 청취자분들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이런 댓글을 읽으면 정말 이렇게 같이 있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녹음실에 혼자 있잖아요. 특히 오늘은 혼자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작가분들과 함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글들을 올려주시면 같이 있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또 여타님, 유튜브 구독했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틀어놓고 듣고 싶었었는데 문장의 소리 듣게 되니 일상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좋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영업 하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으실 텐데 문장의 소리가 힐링의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또 도이담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요즘에 딱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구독해서 듣고 싶다 했었는데 문학광장이 딱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문학광장 문장의 소리, 문학 플랫폼으로서 아까 1부에서도 천회, 이천회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제 길게 5만 년, 100만 년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한다기보다 문장의 소리가 100만 년 동안 계속 네,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목소리로 찾아뵌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청취자 의견 많이 올려주시면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많이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여서 문장의 소리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 Thank you.